광복절 노래하는 시간인데 사회 하신 우리 최영성 목사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냥 광복절 노래를 그냥 부르지 말고 부르지 않고 광복절 유래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태준 양실장님이 보내줘서 그들 읽을게 이런 뜻을 유래를 알고 정인보 작사, 윤영화 작곡의 광복을 기념하는 의식의 노래, 광복을 기념하는 의식의 노래인데요.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광복절 노래 언제 정해졌는지 1949년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다음에 1949년 15일을 제정됐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3월 1일은 3.1절 그 다음에 7월 17일은 제정됐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은 10월 3일은 개천절, 국가 4대 개천절 제정되었다. 매년 8월 15일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광복을 기념한다. 광복절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로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부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전입니다. 운명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받고 길로 하늘 밖에. 세계의 보람들 거룩한 빛 예서 날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여기 40년이라는 건 이게 1949년에 지은 거거든요. 작사가 정인보는 소출신으로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박은식 신채호군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기록하여 연희중문학교 2호와 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자로 활동하였다. 실학을 기초로 한 국학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민족사관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작곡가 윤영아는 황해도 군년 출신으로 박태연 이용렬 다시 만나보자.